9월의 첫 주말인 오늘은 남부와 제주 곳곳으로 비가 내리겠는데요. 특히 남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비 소식이 있는 남부와 달리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지만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겠고요. 낮에는 기온이 오르면서 무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부분 지역이 25도 이하의 분포를 보이며 선선하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한낮 기온은 25도에서 31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특히 폭염특보가 발효된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는 체감온도가 33도 내외로 올라 무덥겠습니다. 또 중부와 전북, 경북 북부 지역은 낮 동안 강한 자외선이 내리쬐겠으니까요. 자외선 차단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한편 남부지방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늘도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내일까지 광주와 전남에는 10에서 60mm, 전남 동부 남해안에 많게는 80mm 이상 오겠고 전북 남부 지역은 5에서 30mm가 되겠습니다. 또 경남 동부 내륙과 경남 남해안에는 30에서 80mm, 많은 곳은 120mm가 넘는 비가 내리겠고요. 대구와 경북 남부, 그리고 경남 중서부 내륙은 10에서 60mm, 울릉도 독도는 5에서 30mm 오겠습니다. 또 제주에는 30에서 100mm 오는 가운데 많은 곳은 150mm 이상이 예상됩니다. 특히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에서 60mm 내외의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강약을 반복하면서 내려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으니까요. 웨더뉴스 웹페이지에서 최신 기상정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